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택수의 여론 읽기.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오늘도 시작하겠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리얼미터와 관련해서 네. 긴급 여론조사를 했다면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긴급 여론조사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46.8%, 부정적인 평가가 41.1%로 5.7%포인트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범위이긴 한데 며칠 전에 조사했던 거랑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듯 보이는데요. 네. 며칠 전에 조사했을 때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높았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신의 정치라는 표현도 썼고 국민이 심판해달라는 그런 네.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발언을 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지토끼층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예상과 다르게 찬성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고 조금 전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조금 오른 것으로 조사기가 나타난 거 봐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가 먹힌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비등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잠자던 지지층을 다시 깨워서 불러 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역별로는 네. 좀 어떻게 분포가 나타났습니까? 네, 이른바 집토끼 계층인 대구 경북에서 찬성 의견이 58.4%로 매우 높았고요.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도 53.3%가 긍정 평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경기 인천이나 서울 또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상당히 팽팽하게 긍부정 여론이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50.6%로 찬성보다 15%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좀 어떻습니까? 역시 20, 30대가 반대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30대가 55.2%가 부정평가를 했고 또 20대가 42.6%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67.7%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또 50대가 52.8%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40대의 경우에는 긍정평가 41.5, 또 반대 부정평가가 47.2로 오차 범위 내인 한 6%포인트가량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사실 메르스로 굉장히 많이 떠났던 거 아닙니까? 정부 네. 대응이 메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족 의견이 굉장히 높았는데 또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굉장히 좀 여전히 좀 편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도 사실은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었고요. 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29%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집토끼층이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 특히 이 국회와의 대결 구도에서는 역시 아직도 국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한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전해지고 응답률은 6.4%,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인 것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이어서 좀 그 구체적인 그 일일 조사 정치 정례 정치 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제일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는 지난주 34.9%였는데요. 네. 월요일 날 32.7%로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을 했는데 네. 그날 지지율이 저희 조사에서는 아무튼 한 2%포인트가량 하락한 채 출발을 했었고요. 또 화요일 날은 30.8%로 그보다도 또 한 2%포인트가량 더 빠진 네.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날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네. 사과를 한 날이죠. 당시에 포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랬습니다. 여론이 비등했었는데 네. 그 다음날은 29.9%로 또 1%포인트가량 더 빠져서 저희 조사에서는 아무튼 이번 주는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네. 어제는 다시 32.7%로 또 전날에 비해서 대략 한 2%포인트가량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아무튼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어제는 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이 워낙 강도 높아서 의회 민주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역별로는 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분포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대구 영북 지역에서 57.2%로 가장 높았고요. 반면에 지금 그 대통령 지지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부산 경남에서는 부정 평가가 어제 5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지역이 서울인데요. 네. 긍정 평가가 22.8%로 지난주에 34%의 긍정 평가였는데 지난주 대비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40대 연령층 네. 부정평가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아무튼 서울이 어제 지지율에서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난 게 눈에 띄고요. 네. 역시 뭐 광주 전라 지역 16.5%의 긍정평가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뭐 경기 인천 그다음에 대전 충청 모두 30%대로 그 다른 전체 지역에 비해서는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아무튼 지금 그 갤럽 조사에서는 지난주 대비 한 4%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주초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좀 국회와의 신경전 선거수에서 아무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긍정평가로 어제 돌아섰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상승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주간 집계상 지난주보다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는 조금 저희 조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집계 조사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의 경우에는 그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무려 71%나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수도권 민심과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권 간의 어떤 지역 간 온도 차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거부권 문제는 네. 많은 국민들이 저희가 한 며칠 전에 조사했을 때 잘 알지 못하는 한 50%가량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사안을 잘 아는 40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권 네. 이쪽에서는 아무튼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역별이나 아니면 연령대별로 긍부정 평가 좀 갈리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이 거부권 행사를 했었고 오늘 내일 계속 사태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그 40대 연령층의 지지도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좀 어떤 지지 양상을 보이는지요? 네. 30대가 5.8%로 저희 조사에서 어제 일간 집계상으로는 아주 낮게 10%가 안 되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국회와 아무튼 전면전을 펼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사실 주초에는 또 지방에 가서 이 논에 물대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 등등의 모습이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는 포탈에서 댓글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30대가 아무튼 긍정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요. 20대도 13.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40대가 26.7%로 전체보다 6%포인트가량 낮았고요. 부정평가는 40대의 경우에 69.1%로 또 매우 높게 나타났고 50대의 경우가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48.9, 긍정평가가 45.7,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에 소폭 높아졌었는데 네. 어제 기준하면 50대의 경우에 부정평가가 45, 긍정평가가 49.6으로 사실 긍정평가가 약간 높아지는 네.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60대는 역시 긍정평가가 63.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 그 20대 연령층이 제일 낮았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30대가 이렇게 한 자릿수 5.8%의 지지를 나타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실 논에 물대고 이런 장면이 좀 이렇게 포착이 되긴 했지만 네. 예, 그것 이외에 특별하게 또 뭐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사과 요구가 굉장히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있는 모습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일 수교 교차 참석 네. 이 부분도 사실은 한일 관계가 아직 뚜렷하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장 변화를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도 원칙 없는 외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고 당장 20, 30대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네. 아침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 네.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정당 지지도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36.7%였는데 네. 어제 35.4%로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청 관계에 있어서 좀 밀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네. 또 대통령 지지율도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는 아무튼 이번 주 조금 빠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주 중반 나타내고 있고요. 새정치연합은 주반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1%의 어제 일간 지지율을 나타냈었는데요. 최재성 사무총장이 임명되면서 당내 분란은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네. 아무튼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부터 먼저 보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44.3%로 무당파 35.7%보다는 10%포인트가량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요. 수도권에서 새정치연합은 서울에서 32.5, 경기 인천에 30.2%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에서 66%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에서는 26.8%로 전체 지지율 35.4%보다 10%포인트가량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뭐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의당이 지금 그 대표 경선 진행 중인데요. 정의당은 네. 좀 어떻습니까? 정의당이 지난주에 대략 뭐 4%포인트가량 지지율을 네. 나타냈었는데 어제는 6.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정확하게 4.5%였는데 대략 한 1.7%포인트가량 그러니까 2% 포인트가량 가까이 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뭐 아무튼 전당대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근래 들어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그 연령대별로는 좀 지지율이 좀 어떻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경우에 새정치연합이 42.4%, 새누리당 12.4%. 그다음 30대도 역시 새정치연합이 47.3, 새누리당이 14.4 높았고요. 그다음에
40대도 새정치민주연합이 31.5, 새누리당이 28.6으로 2, 3, 40대 모두 새정치연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 60대는 역시 새누리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지형이 잘, 좀 그 세대 간의 격차가 잘 해소가 안 된다. 이변은 네.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잘 네. 드네요. 차기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에 자신의 지지율 최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네. 이번 주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7%로 지난주간 집계 22.5%보다 어제 기준하면 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김무성 대표는 19.8%로 지난주보다는 약간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16.8%로 지난주 대비 1.2%포인트가량 높은 지지율을 어제 기록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무총장도 임명하고 네. 또 6.25를 맞이해서는 특전사도 방문해서 훈련도 받는 모습 보이고 뭔가 좀 하락세는 좀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거부권 행사 때문에 지금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 쪽으로 지지율이 다시 쏠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 대비 1.1%포인트가 6.5%를 기록했고 그다음 홍준표 4.1, 김문수 4.0 이런 수준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화수요일에 조사한 저희 정례 조사 중에 여권 부문 차기 대선 주자를 조사한 걸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을 네네. 했었는데 원래로 하는 저희가 여권 부문 차기에서 5.4%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다음으로 4위로 나타났었거든요. 예예. 어제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작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여의도 정가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위기가 닥쳐오긴 한 겁니다만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네. 일단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납작 엎드리는 센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그런 논평들도 여의도 정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납작 엎드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바대로 의회 정치의 중요성을 좀 설파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여권의 새로운 또 차기 샛별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스스로 버리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이나 네. 분석들도 여의도 정치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리얼미터 정례 정치조사 보고는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조사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Thank you.